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전일 마감 시황 그리고 개장 전 오늘 전략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전일 2.24% 다우존스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72% 상승했고 반도체 지수도 3.28% 상승했습니다. 독일은 0.27%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상해 종합지수가 1.69%로 전일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만 저점 이탈한 듯 했으나 다시 강하게 여기 2682 저점 라인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장대 양봉 어저께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1220원 그죠? 그리고 1240원 사이에 박스권 단기 예상한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통화 스왑이 지금 체결돼서 1차분 150억 달러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추가로 이전에 1300원 인근까지 가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한다면 1200원 그리고 122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이 이루지 않을까. 만약 여기를 하회하고 내려가면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지 못하고 여기 직전 고점 1220원을 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크게 본다면 밑으로 이제 달러 강세는 좀 주춤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유가가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22% 폭등했거든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보기 전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11%로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이 많이 올라도 우리는 장중에 아시아권에서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22% 올랐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그죠? 야, 고가는 29%예요. 그죠? 자, 지금 개장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거 카운트가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상당히 지금 미국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면 밑으로 하회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대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그죠? 반전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자, 하락폭이 워낙 컸고 강했기 때문에 20일의 저항을 한 번에 못 뛰어넘어가고 자꾸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자, 이번에 다음 주 그죠? 빠르면 오늘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겠습니다. 밑으로 추가로 폭락하기보다는 이 21선을 돌파하면서 다우존스는 22,600 여기 인근 돌파해서 여기로 상승, 재상승하고자 하는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7,800 정도까지. 그죠? 자,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20일을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된다? 20일 인근 가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전일 코스닥은 2.8%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2.3% 상승했습니다. 자, 수급을 보자면 기관이 어저께 참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거든요. 연기금이 장 초반에 한번 흔들어 제끼고 선물로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기관이 반등에 큰 역할 좀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상당 부분 또 매수해 주면서 어저께는 기관이 방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대체적인 주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20일에서 자꾸 이렇게 저항을 받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어떻게 했다? 강하게 뚫으니까 코스닥이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도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1800 라인을 한번 터치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외국인의 누적 선물 그죠?
매수 현황을 보시자면, 선물 만기일, 그죠? 이후에, 5만 9천 계약 아주 강하게 상방 베팅한다. 그러니까 지수가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상방이다.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오늘 대응은 밑으로 혹시나 처질지, 그죠? 만약에 처진다면 1657 라인, 전일의 저점 라인은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647, 547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미국이 안정적으로 반등을 했으니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 장대 양봉으로 얼마나 강하게 상승 시도 놓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은요. 자, 어저께 셀트리온 삼형제가 참 최근에 그죠? 그 시총상위 종목이 급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섹터별로 보자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대 전일에 낙폭 컸던 것을 그래도 만회하는 시도가 나왔고요. 그것보다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죠? 건설주라든지, 그 다음에 정유주, S-OIL이 20% 올랐거든요. 그리고 보험주, 이런 종목들이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주도주는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 삼형제, 그죠? 핀테크,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거 관심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갑니다. 왜? 집에서 요새 나오질 않습니다. 결제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켜먹고, 그죠? 하려면. 그래서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맞아요. 자,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 아버지가 75세신데요. 최근에, 그죠? 인터넷에서 옷을 시키고, 신발을 시키고 막 그러십니다. 그죠? 그래서 75세 된 할아버지가 인터넷으로 하는데, 뭐 젊은이는 두루마할 할, 뭐, 이유가 없겠죠? 관심 가져야 됩니다. 눌리면, 조정받으면 관심 가져야 돼요. 5G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전체에다가 인프라, 5G 인프라 구축하겠다. 그러한 소식, 호재가 있습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5G 통신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어저께 강하게 간 종목들도 있고요. 남북 경협,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죄송합니다. 대화 재개하자는 그런 바른 이후에 강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정도 가볍게 전략 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한 이틀 정도는 외국인 매수세 좀 잡히고 기관도 좀 잡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49,000원대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내려오죠. 여기 49,000원을 당장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하락하기는 조금 그죠? 확률이 떨어져요. 어저께 일부 인원에게는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요. 일단은 49,000원의 저항을 얼마나 잘 뛰어넘는지 체크하시라. 그것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전전일은 시장 낙폭 심할 때5% 정도 빠졌고 전일 2% 정도로 만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를 8만 1000원을 잘 지켰어야 하는데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빠졌는데요. 오늘 올라타게 된다면 8만 1000원 인근에서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 전일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왜? 적어도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이중 바닥 형성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 제시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렇다면 어저께는 적당히 매수해 들어가는 거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으니까 양호한 그런 상황이다. 여기를 뛰어넘는 것이 8만 1000원권을 뛰어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삼성전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급이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기관 내국인이 그래도 뭐 적당히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여러분들 셀트리온 상당히 관심 많으실 텐데
최고점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다시 재매수해서, 그죠? 아침에 9시 2분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그렇게 매수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박혔다. 결과는 퍼펙트. 그렇다면 오늘 20만 2천원, 4천원 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전에 이탈됐던, 그죠? 고점 부위, 여기 20만 2,000원, 4,000원. 여기 적당히 그냥 꺾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21만 2,000원. 자, 20만은 초반 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강하게 돌파한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나 20만 4,000원 정도 라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20만 4,000원 라인 여기 와서 만약에 헤딩한다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물량 확대.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처진다면요. 처진다면 19만원 지지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 단단하게 못 뛰어넘던 주가를 뛰어넘으면서 강한 상승세 나왔고 밑으로 폭락했는데 다시 뛰어넘거든요.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요. 그렇다면 19만원 때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19만원 때 인근 오면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는 헬스케어. 저점에서 퍼펙트하게 잡았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여기 돌파됐던, 저항받던 7만원이 돌파됐으니까 여기 인근은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수해서 10% 가까이 수익 나고 있다. 추가 전략은요. 제법 급등락했기 때문에, 제법 급등락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물을 좀 받을 겁니다. 여기 전고점 라인이, 78,000원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뛰어넘었으니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78,000원 여기 권역을 잘 지켜낸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겠으나 갭 상승 내지는 강하게 올라가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요. 적당히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내려오면 물량 넣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음봉이 너무 부담돼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앞에 음봉이 너무 부담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쵸 이러니까 일종의 추임새인데 어떤 분이 듣기 정말 짜증난다는데 그렇게 짜증나십니까? 말을 전달할 때도 좋은 뜻이면 제가 들어보니까요. 습관이 그쵸 많이 하시던데 그거 고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흐흐흐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뜻인 줄 아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그쵸. 자,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밀리면 무조건 전략 매도입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하늘이 공중에 붕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는 달라요. 그죠? 여기 지지권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지권인데 반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저기 공중에 날아가 있습니다. 과열 종목으로 여전히 지정돼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전일 매수 의견 드렸던 에코프로비엠 5% 사자마자 올라가는 강한 상승세.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7만원까지 노려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재개장한 미국 선물 출발 상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미국 추가 상승합니다. 일단 선물 양호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 급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상당히 급변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닥터K가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지시라고 수개월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일단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전 나중에 8시 50분에 아침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